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네, 황출세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시각으로요, 우리 시간으로 그저께 19일에 출국을 해서 지금 미국 방문 중이죠. 한창 간밤에 들어온 소식 보니까 그 언론에 미리 알리지 않았던 일정도 소화를 했고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둘 다 법조인 출신이고 진보 진영이고 또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을 롤 모델로 삼는다. 이런 점들에서 공통점이 있다고들 합니다. 그렇지만 한국, 미국 각각 지금 발등에 떨어진 불을 꺼야 하는데 정상회담에서 이것 때문에 서로 한판 씨름 벌여야 하는 상황이죠.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방미와 그리고 우리 시각으로 내일 새벽에 있을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들 정리해보겠습니다. 자, 싱크탱크 여시재 왕선택 정책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일단 그 이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 처음 해외 순방이라서요. 뭐 더군다나 이제 그 두 정상이 이제 직접 대면하는 것도 처음이고 그런데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좀 뭐 두 정상의 케미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뭐 분위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19 때문에 예.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일정과 또 규모가 되겠습니다. 예. 이미 뭐 언론에 여러 차례 보도가 됐지만 방문단 규모 자체가 이번에 이제 공식 실무 방문인데 평소 같으면 200명 정도로 방문단이 꾸려집니다. 예, 예. 이번에는 100명 정도로 예. 평소의 절반이고요. 예, 예. 취재진도 이번에는 20명 정도가 가는데 평소보다 4분의 1 정도로 돼 있고 예. 무엇보다도 김정숙 여사가 동행하지 않습니다. 예, 예. 이런 것들은 미 대각관 방역 관련 당국이 굉장히 조심하는 그런 부분 그런 차원에서 예. 요청을 했다는 것이고요. 예.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4월 중순에 스가 일본 총리가 미국을 갔을 때도 그때도 스가 일본 총리도 혼자서 미국을 방문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 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다뤄질 주요 이슈들 간단히 좀 정리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 네. 예. 한미 정상회담 의제는 전통적으로 네 가지 차원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양자 차원이 있고 한반도 예. 차원이 있고 동북아 지역, 예. 그다음에 지구촌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예. 한미 양자 회담 차원에서는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예. 그다음에 한반도 관심사가 이제 크죠. 북핵 예. 문제입니다. 예. 한 백악관에서도 오늘 새벽에 뉴스를 보니까 북한 문제가 주요 의제라고 이미 언급을 한 바가 있고요. 예. 그래서 북한 문제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어떤 발언을 하는가 이것이 이제 상당히 관심이 있는 대목이고 북한 문제에 관련해서 인권 문제가 나올지 안 나올지 이런 문제도 이제 굉장히 긴장감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예. 동북아 차원에서는 미중 간의 갈등과 관련된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반도체, 배터리 같은 핵심 산업 공급망 재편이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쿼드라고 하죠. 예.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예. 쿼드에 가입을 하는 문제가 논의가 될 것이냐 이게 이제 특히 한국 언론에서 가장 큰 관심사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 관련해서 한미일 삼국협력 문제가 있습니다. 예. 미국의 관심사죠.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구촌 차원의 관심사가 당연히 코로나19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예. 이제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백신 수합이 될 것이냐 그다음에 글로벌 백신 허브 쪽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이냐. 예. 그리고 약간 다른 차원에서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한미 간에 별도의 또 논의가 있을 것이냐.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중요한 의제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 의제들 가운데 먼저 이제 대북 문제 있지 않습니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관련해서. 네. 한 기사를 봤더니 미국 의회조사국이 자,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그 대북 정책 관련해서 서로 이제 온도 차 이것 때문에 좀 긴장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보니까 거기에 나온 표현이 보니까 네. 한국이 우리 정부가 북한과 더 적극적으로 관여, 뭐 영어로 인게이지먼트라고 네. 표현돼 있는데 네. 이걸 선호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런 얘기 분석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것은 현상적으로는 당연한 것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국가 규모의 차이가 상당한 나라고 예. 국가 외교 목표가 다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외교 정책 현안이 나올 때마다 당연히 온도차가 존재하는 것이죠. 예. 북핵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한국과 미국은 동맹 국가이기 때문에 긴밀한 협의 또 정책 공조를 통해서 정책 차이를 최소화하고 사실은 이제 한미 간의 협의를 그냥 보통 협의라고 안 하고 예. 정책 공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 이것은 굉장히 긴밀한 최고 수준의 정책 협의를 뜻하는 말이거든요. 이것은 예. 한국과 미국한테만 적용되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예. 정책 공조를 통해서 이제 공통의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죠. 그런 것을 얼마나 잘하느냐 이것이 관건이고요. 이제 뭐 미국의 경우는 대량 살상 무기 비확산이라는 점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고 한국은 당연히 평화 체제 구축이라는 부분이 가미가 돼 있기 때문에 예, 예. 북미 협상을 좀 재개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의회 조사국 보고서 같은 그런 현상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것은 뭐 현실을 반영한 것이고 큰 문제는 없는데 다만 협의를 통해서 발전시켜 나가야죠. 예,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요. 그 동북아 관련해서 그 쿼드 말씀하셨는데요. 네. 거기에 또 이제 이른바 뭐 쿼드 플러스라고 해서 네. 뭐 이쪽에 뭐 한국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뉴질랜드라든지 이런 나라들도 좀 들어와 달라 이런 요구를 할 가능성 지금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하신 말씀은 지난해 예, 가을에 예. 미국 대통령 선거하기 전에 네, 네. 트럼프 행정부에서 희망하던 사안입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희망을 하고 협의를 했다가 예. 각국의 반응이 안 좋아서 실패한 사안입니다. 예. 지금 더 이상 거론되지 않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은 네. 시간이 좀 지난 얘기고요. 예. 2, 3일 전에 사실은 백악관의 인도태평양 조정관, 커트 캠벨 조정관이 네. 국내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있는데 네. 그게 의미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예. 현재로서 미국은 쿼드 확대 계획이 없다. 이렇게 네. 말을 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쿼드에 참가하라 이렇게 제안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희박하다. 이렇게 예. 봐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급한 문제가 이제 아무래도 뭐 배터리, 반도체 이 부분인데요. 그 뭐 언론에 이미 많이 나왔지만 전망 기사가 나왔지만 한국이 직접 미국 현지에서 뭐 생산을 해라. 뭐 결국은 이제 공급망 구축인데 이런 요구를 당연히 뭐 많이 하겠죠. 이번에 정상회담에서도. 당연히 하겠죠. 예. 그런데 예. 사실은 한국 기업이 예. 반도체 배터리를 생산하는 한국 기업들이 이미 미국에서 많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부탁이 아니라고 해도 증설 계획이 있었습니다. 예. 그런 것들이 이번에 조금 더 구체화되고 예. 조금 더 시기적으로 앞당겨진 그런 것들이 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어쨌거나 그런 예. 것들이 한미 정상회담,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특히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을 고려해서 예. 조금 더 최대치로 발표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겠는데 뭐 이번에 특별히 더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을 새로 만들어내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네. 일테면 저 서로 MOU라든지 이런 걸 체결을 통해서 좀 더 구체화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예, 하나의 뭐 그러니까 성과로서 이렇게 내세울 수 있는 그게 하나의 재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예. 것들이 그동안 이제 기업별로 막 이제 추진이 되고 있다가 예.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특별한 행사를 통해서 그 행사를 뭐 이렇게 맞추는 것이 일정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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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될 텐데 아마 이번에 뭐 삼성이라든가 현대자동차라든가 예. SK이노베이션 또 LG에너지 솔루션 이런 회사들이 그 기업 증설에 대해서 계획을 많이 발표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액수가 이번에 한 40조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네네. 삼성의 경우는 뭐 20조 원 정도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예예. SK이노베이션하고 포드가 지금 합작 공장 만드는 것이 발표가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그 6조 원 규모. 이게 합쳐서 예예. 6조고 예. SK가 부담하는 게 3조 원 정도입니다. 이런 것들은 예.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 경제 회복에 대해서 성과를 내야 되거든요. 예. 지난해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많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SK이노베이션이 지금 포드와 이렇게 하고 있고 이전에 또 보니까 그 GM, 제너럴 모터스가 또 우리 한국의 LG 에너지 솔루션하고도 또 배터리 관련해서 무슨 기업을 하나 맞습니다. LG, 뭐 SK 다 예, 예. 세계적으로 탑 5, 뭐 탑 6 예. 안에 들어가는 네네. 배터리 제조 강한 기업인데, 예. GM 뭐 미국 1위 자동차 생산 기업이 GM, 2위가 네네. 포드 이렇게 되는데, 예. 다 우리 한국 기업이 공급을 하는 이런 상황이고, 예. 이번에 뭐 LG도 6조 원 정도의 추가 증설에 대해서 지금 계획안을 이번에 발표를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예. 뭐 미국으로서는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라고 볼 수 있고, 한국의 입장에서는
좀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좀 도움을 주는 그런 네.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또 우리 입장에서는 뭐 이른바 백신 외교요. 이번에도 네. 성과를 좀 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저거 아니겠습니까? 그 백신 스와프라고 하죠. 네. 이거 뭐 이루어지겠죠?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으로서는 분위기는 좋아 보입니다. 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은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미국이 얼마 전에 아시다시피 2천만 회분을 뭐 외국에 공급을 하겠다. 네.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에도 오는 것이 아니냐. 백신 수합이 잘 되는 게 아니냐. 네. 이런 예. 전망은 있는데 사실은 미국이 공급한다고 하는 것은 전 세계 많은 나라 중에 돈이 없어서 백신을 사지 못하는 나라들을 위해서 도와준다. 예.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한국은 돈이 없는 나라가 아닙니다. 돈이 예. 많은 나라로 분류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코로나19 방역이 굉장히 잘된 나라로 분류가 돼 있어서 네. 백신이 아주 급한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분류가 돼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네. 우리 국내 정치상에서는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에서 백신을 한국에 주는 게 쉽지는 않은데 예. 또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국내 정치상의 어떤 상황 때문에 백신 수합을 성공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아마 그동안의 분위기를 보면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분위기는 좋아서 수합이 어느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시각으로 이제 내일 새벽이네요. 보니까 내일 새벽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뭐 이게 발표 형식이라든지 뭐 그 회담의 형식이라든지 이게 좀 이번에 좀 특이할 만한 사항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특이할 만한 사항 없습니다. 정상회담은 예. 단독회담하고 예, 또 예. 확대회담을 하고 예. 그다음에 한 30분에서 1시간 있다가 공동 기자회견을 해서 예. 회담 결과를 발표하고 그런 것인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일정이 상당 부분 축소가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찬이나 만찬 뭐 이런 거 이런 것은 생략되거나 예예. 굉장히 축소돼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이전에 보니까 그 미일 정상회담 때도 보니까 뭐 식사를 뭐 햄버거를 먹으면서 했다 뭐 네. 그런 얘기도 있었고. 일본 종류의 경우는 네. 만찬을 하자고 제안했는데 미국에서 도저히 만찬이 안 되니까 네. 햄버거는 줄 수 있다 해서 햄버거를 먹었고요. 예. 그래서 20분 동안 햄버거를 놓고 회담을 했는데 네. 너무 긴장을 해서 햄버거는 손도 못 댔다. 그런 사진이 나와서 예. 뭐 일본 내에서는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예. 뭐 문재인 대통령은 아마도 뭐 네. 햄버거를 놓고 식사하는 그런 사진은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간밤에 들어온 소식 봤더니요. 그 미리 언론에 알리지 않았던 일정도 소화를 했어요.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보니까 네네. 네, 그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보니까. 네, 거기가 이제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하는 일정이 있었고 그것은 예, 공개된 것이죠. 네, 그렇죠. 예. 그 동선을 볼 때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예.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던 그런 일정 중에는 하나였습니다. 예. 그런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특별히 두 대통령 모두 예. 존경하는 그런 대통령이라는 차원에서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예. 좀 기원하는 예.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기획된 걸로 예상이 되고요. 예. 또 두 분 다 카톨릭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 예. 워싱턴 대주교님을 또 그레고리 대주교님을 만나는 네네. 그런 일정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두 분 사이에 공통점에 착안을 해서 기획을 한 것 같고 무엇보다도 그레고리 추기경님의 경우는 예. 이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북한 방문 문제가 있어요. 네. 예.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북한에 북한 방문을 하고 싶어 한다고 해요. 예, 본인이 예. 당신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네네. 그것이 이제 북미 관계 개선이라든가 비핵화 협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가 되기 때문에 예.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반갑죠. 카톨릭 신자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이 아마 이번에 그레고리 대주교 추기경님을 만나서 아마 협의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완성태 위원께서는 이전에 워싱턴 특파원을 하셨을 때. 네. 이번에 좀 뭐 화면으로 들어오는 이제 현지 상황 보니까 좀 뭐 달라진 거 좀 보이지 않으십니까? 혹시? 네, 뭐 코로나19 때문에 너무나 네네. 상황이 많이 달라졌고 예. 무엇보다도 트럼프 대통령
뭐 집권 4년 동안 특히 올해 1월 6일 날 있었던 의사당 난비 사건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미국 그 장면이 굉장히 낯설고 내가 살던 미국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왕선택 여시제 정책위원이었습니다.